안녕하세요. 라운피플 양종현 연구원입니다. 지난번 두 개의 논문에서 빅겐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켰을 때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능 저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을 리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빅겐에 대해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에 앞서 겐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빅겐에 대해 리뷰하기 전에 겐 관련 몇 개의 논문들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앙크 펠로우가 2014년에 발표한 겐 논문에 대해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겐으로 생성되는 이미지의 품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2016년에 발표된 DC겐은 겐으로 생성되는 이미지 샘플의 퀄리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겐은 학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오설스타인 간 W간에 대해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적용한 W간 GP 등 방법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방법들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겐의 학습을 안정화시킨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모델 측면에서 겐의 성능을 개선시킨 셀프 어텐션 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겐으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 예시들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겐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빅겐에 대한 논문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빅겐 논문 리뷰는 약 6편 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논문 리뷰는 약 2편 정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빅겐 논문 자체로 약 2번 정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겐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겐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딥러닝을 시작할 때 흔히 MNIST나 사이퍼텐과 같은 데이터셋으로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셋은 바로 지도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인데요. 이러한 데이터에는 데이터 X와 E에 대응되는 라벨 Y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도학습의 목표는 바로 데이터 X를 Y로 매핑해주는 함수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예시는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캡처닝 등이 있습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 X가 들어오면 이를 클래스 레벨 Y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 X에 대해 물체의 종류와 위치, 즉 비박스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은 이미지 X에 대해 각각의 픽셀별로 클래스 레벨 Y를 대응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학습에는 데이터 X와 이에 대응되는 레벨 Y가 필요하며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에서는 지도학습에서와는 다르게 데이터 X에 대응되는 레벨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비지도학습에서는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히든 스트럭처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K-means clustering이나 PCA와 같은 dimensionality reduction 그리고 오토인코더를 통한 feature learning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지도 학습의 장점은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라벨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풍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generative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generative 모델링은 데이터 분포의 모델을 다루는 것입니다. 관측치 X와 타겟 Y가 주어졌을 때 관측치 X가 주어졌을 때 타겟 Y의 conditional probability를 구하는 discriminative 모델과 달리 generative 모델은 관측치 X와 타겟 Y가 주어졌을 때 X와 Y의 joint distribution의 통계 모델을 의미합니다. 가장 쉬운 generative 모델을 생각해보면 이는 PX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예시로 들면 실제 이미지와 같아 보이는 X밸류는 높은 확률값을 가질 것이며 랜덤 노이스와 같아 보이는 X밸류는 낮은 확률값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떠한 이미지가 진짜 같은지 아는 것은 데이터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비슷하지만 다르고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샘플들을 생성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실제 데이터의 분포는 모르지만 실제 가진 데이터를 통해 실제 데이터 분포와 유사한 우리가 샘플링을 할 수 있는 모델 P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는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데이터 구조에 대해 강력한 가정을 가한다던가 여러가지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 서브옵티멀에 다다르거나 MCMC와 같은
매우 계산하기에 비싼 인퍼런스 방법을 따른다거나 하는 단점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Variational Autoencoder나 그는 Neural Network라는 강력한 Function Approximator를 Backpropagation을 통해 학습시킴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얀 리쿠는 간에 대해 지난 10년간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그만큼 간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은 2014년 이안쿠 펠로우와 그의 공저자들에게 소개된 이후로부터 정말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바로 이미지 제너레이션, 슈퍼 레졸루션, 인페인팅,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하모나이제이션, 리타겟팅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이러한 성공들이 바로 간이 많은 각광을 받게 한 이유입니다. 간의 목적은 바로 복잡하고 하이 디멘셔널한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이렉트하게 수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랜덤 노이즈와 같은 단순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고 이것을 실제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 플레이어 윈맥스 게임으로 인해 이루어지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데이터 X와 제너레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GZ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학습되며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너레이터를 통해 생성된 샘플인 GZ를 진짜와 구별하지 못하게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번이 바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학습 목표이며 2면이 제너레이터에 대한 학습 목표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통해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서 제너레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 제너레이터는 자기가 생성하는 가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하도록 데이터를 잘 생성하게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의 학습이 서로 대립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위저 집회범과 경찰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가 위저 집회면, 위저 집회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경찰로 생각한다면 제너레이터인 위저 집회범은 발각되지 않을 위저 집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경찰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저 집회를 탐지하려고 합니다. 이 두 팀 간의 게임은 각각의 위조 또는 탐지 방법을 발전시키게 하며 이는 위조 집회가 진짜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됩니다. 즉 DX가 2분의 1일 때까지 학습이 지속되게 되겠습니다.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과 제너레이터 학습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로그 1-DGZ에 대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게 되면 학습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밑을 보시면 로그 1-DGZ의 그레디언트 시그널은 샘플 퀄리티가 좋은 지역, 즉 DGZ가 1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크게 있고 샘플 퀄리티가 안 좋은 지역인 DGZ가 0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매우 작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샘플 퀄리티가 안 좋은 지역에서는 그레디언트 시그널이 크고 샘플 퀄리티가 좋은 지역에서는 그레디언트 시그널이 작아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샘플 퀄리티가 안 좋은 지역에서 그레디언트 시그널이 작고 샘플 퀄리티가 좋은 지역에서는 그레디언트 시그널이 크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제너레이터에 대해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1-DGZ에 대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로그 DGZ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DGZ가 0에 가까운 지역인 샘플 퀄리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높은 그레디언트 시그널을 가지게 되며 샘플 퀄리티가 낮을 때에는 낮은 그레디언트 시그널을 가지게 되는 앞서와는 반대로 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겐을 통해 만든 이미지의 샘플 퀄리티를 크게 올려준 DC겐이라는 논문 리뷰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